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저희가 착석을 해서 이야기를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씨 오랜만입니다. 구두가 굉장히 예쁘세요, 오빠.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전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셨나봐요. 예, 네, 오늘 첫 방송을 해가지고요. 생방송을. 네, 뮤직뱅크. 네네네. 지금 하고, 이제 또 넘어와서. 다시 이제 헤어메이크업 하고 다시 하시고 네, 준비하고 오늘이 앨범 이제 발매가 되어서 생방송과 함께 오늘 쇼케이스도 진행이 네, 네. 돼서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오늘 네, 하루를 네, 네. 보내고 계십니다. 자 우선 작년 11월 브라운 아이드 걸스 6집 베이직 이후에 오랜만에 팬들 앞에 서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 인사 한번 우선 굉장히 그 음반 작업을 진짜 수십 번씩이나 이렇게 엎어가면서 수정해 가시면서 네. 네. 엎어간다면서는 굉장히 아니 그 나쁜 말인가요? 네. 아니요 자극적이어서 엎었다. 아 그래요? 네. 네. 엎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엄하네요 네. 네. 많은 수정을 저는, 거쳐서 왜냐면 저는 네. 이제 팬분들이 제 성격을 많이 아셔가지고 네 진짜. 네 적응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렇게 좀 굉장히 많이 고생하면서 만든 앨범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얼마나 1년 6개월 동안 이제 브라운 아이드 걸스를 활동을 마치시고 바로 네. 이제 앨범 준비가 들어가신 거예요? 아, 바로는 아니고요 네. 좀 네. 쉬시다가 조금 쉬고 네. 좀 그 아시겠지만 저희 팬분들은 아세요 그 이민수 작곡가님께서 네네네. 곡 한 곡을 쓰시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세요 6개월이요? 예. 한 곡을 쓰시는데? 네. 와, 그러면은 저한테 찾아왔으면 600곡을 만들 수 있겠는데. 그 곡을 쓰시는 거는 뭐 하루 만에 뭐 이렇게 뭐 아이디어가 갑자기 문득문득 떠올라서 쓰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수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후반 작업을 많이 네. 하시는군요. 네. 왜 자꾸 제 말을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많이, 말을 많이 하고 싶은 날이에요, 제가. 그 수정, 아무튼 네 그렇게 지냈고 또 뭐 얘기하다 말았죠 그래서 작곡을 하시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리셨고 네 그렇게 뭐 또 계속 앨범 작업하고 그리고 그 앨범 나오기 전에 12시가 되면 이라는 곡이 또 연말에 나왔었고요 사실 이제 또 연초쯤에 이제 새 앨범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지금까지 약간 밀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긴장하면서 다이어트하면서 네 굉장히 힘들게 긴장을 놓지 않고 지냈던 것 같아요. 아니 다이어트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원래 마르셨는데 진짜로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서 관리를 하신 따로 이제 또 하신 건가 보죠? 그러니까 대중분들은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말랐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저를 아는 팬분들은 그쵸 아시죠? 관리 안 하면. 여기 이제 노래주머니 생기고요. 아무래도 제가 피부 색깔이 조금 밝은 편이다 보니까 살이 조금만 쪄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부은. 네. 그러니까 것처럼 아무래도 보이시는구나. 이제. 오빠도 아시죠? 눈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같은 종족이잖아요. 네. 네. 잘 붓고. 네. 네. 잘 아침에 일어나면은 너무 붓고 막 울면 입술도 붓고 막 이래요. 그쵸. 다 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또 어릴 때만큼 또 아, 갑자기 속상하게 또 네, 확실히 좀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부분에서 아, 난 관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네, 그렇게 또 몇 달 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프로시니까 네, 본인의 관리를 하신 것 같고 근데 또 뭐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머리도 또 이번에는 또 전혀 다른 색깔로 염색을 하셨네요. 네, 그게 다이어트랑은 무슨 상관이죠? 그래서 네. 이번 앨범을 위해 어떤 변신을 했었던 건지 네. 아, 이번 변신을 위해 아, 지금 변신이 마친 상태시고요. 예, 네. 이번 앨범을 위해서, 물론 염색을 했고요. 이 염색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 모발이 상태가
이 탈색을 몇 번, 오빠도 아시죠? 잘 알죠. 예, 네, 옛날에는 한 몇 번 해도 이게 복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아침에 머리가 이마에 서가지고 상해서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 이제는 뭐가 이제 이게 나이가 생기니까 수분감이 몸에서 약간 빠진 느낌이 더 들고 이래서 뭐 계속 트리트먼트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좋은 날인데 이제 짠한 말씀만 하시니까. 네. 아, 근데 오늘은 뭐 지금 V앱도 생중계가 되고 있지만 또 저희 팬분들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팬분들이랑 좀 제 캐릭터를 많이 아셔가지고 네, 네 솔직하게 좀 편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서.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앨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오늘 0시에 공개된 따끈따끈한 새 앨범 타이틀곡 카니발의 뮤직비디오부터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